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계속해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안타까운 조언 혹은 명령 혹은 훈계입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고 하니 지금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을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부르짖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해라. 명철을 얻으려고 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여기에서 부모님의 간절한 열망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만 듣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 어찌 보면 3장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3장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톤으로 말했다면 4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안타까운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식으로 여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이 일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유익되고 생명을 주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딸도 포함해서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는 간절한 부모의 심령이 담겨 있는 것을 꼭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부모님의 훈계가 너희에게 생명과 같다.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너희에게 진짜 생명과 같은 것이다. 너무 귀중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지혜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지혜를 너가 가지게 될 때 어떤 삶에 진정한 복이 많은가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부모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생명이다. 그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삶에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부모님을 주는 그 지혜를 간절히 열망하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이 목에 머리에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쓴 것과 같이 네 삶이 엄청나게 승리와 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네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을 살펴보세요. 들으라, 주의해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어라, 지켜라. 간곡한 부모의 심령입니다. 사실 내 자식 아니면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말해주고 안 들으면 쟤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티처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켜버리겠지만 자식의 경우에는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명령을 듣고 주의하고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지키라. 그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비의 훈계 1절에서 명철, 2절에서는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내 법,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인생을 위해서 그것은 진짜 훈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훈계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명철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척 보면 벌써 압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선한 도리입니다. 악한 것을 부모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기게 되면 반드시 징벌이 있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법칙대로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전부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서 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법, 그리고 내 말,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듣고 주의해서 주의 깊게 듣고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마음에 잘 두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잘 지키는 아들, 지키는 딸, 그리하면 살리라. 너 정말 죽고 싶니?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너 정말 죽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니?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왜 지금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니? 너 왜 게으르니? 너 정말 죽고 싶어서 그래? 가난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하기를, 그리하면 네가 살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그리하면 산다. 지금 죽음과 삶이 우리 자녀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과 딸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가 달려있는데 이건 그냥 한 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잘못 선택했다고 죽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느냐 지속적으로 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서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참 연약하고 세상 경험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내 멋대로 살아왔고 너무 온실과 같이 살아왔다. 부모님이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신발도 닦아주고 필요한 것 다 사주고 정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유약했다. 이 말은 세상 경험이 없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다. 자,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가는 인생길 내 아버지가 다 겪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가 가는 인생은 너의 삶은 너의 문화는 너의 세대, 제너레이션은 우리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아니, 지혜는 똑같은 거야. 삶의 근본 지혜는 똑같은 것이야.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가는 지혜는 다르지 않다. 네 생각이 옳다는 착각을 버리고 아비의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하는 것을 넌 보았느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토로 말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그 길을 걸었고 내가 그 길을 걸었고 내가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너에게도 지금 말하는데 아들아 네도 그 길을 걸을 것인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느냐?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거 새로운 길이 아니다. 옛날에 다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스승입니다. 인생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회를 우리가 시나고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당. 이 회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는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곳이고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가정공동체와 신앙공동체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공부하는 곳이고요. 학교, 그리고 또 법원, 그리고 교회, 뭐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개입니다. 그곳은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인생을 걸어왔던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실패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집합체로서의 교육 장소.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마치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학교 공부는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돈 버는 것은 회사에다가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부모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세대가 틀린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굉장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아들이 살 길입니다. 너 죽고 싶니? 아니면 살고 싶니? 살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보니까 초창기에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금과 은을 예루살렘에서 너무 흔하게 돌처럼 여겼다 할 정도로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열왕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것을 솔로몬이 지금 그 다음 시대 자녀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는데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로 넘어가 볼까요?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이 좀 더 간절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네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뭐라고 말한 거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주의해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어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4절의 마지막 그랬잖아요. 자, 5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얻으라.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버리지 말아라. 사랑해라. 얻으라. 얻을지니라. 높이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은 성미자에게 주는
이 면류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과 명예를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그 훈계에, 그 명령에, 그 법에, 그 선한 도리를 잘 간직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동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무슨 표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하고 결혼해라. 지혜와 결혼해라. 지혜가 항상 네 옆에 있게 해라. 지혜와 함께 잠을 자라. 지혜와 함께 일어나라. 지혜와 함께 얼굴을 쳐다봐라. 지혜와 함께 밥을 먹어라. 지혜와 함께 대화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를 마음에 꼭 아내를 껴안듯이 안고 그 지혜를 높이라. 네 아내를 모든 사람 앞에 높이듯이 높여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절대 버리지 말라. 이게 마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을 쓰기를 예수님께서 교회와 결혼을 했다. 교회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결혼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성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어기지 않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자고 지혜를 품고 일어나고 지혜와 대화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혜이다. 이 지혜만 있으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 이 지혜만 있으면 너는 네 목이 당당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잠언서 어디에도 지혜가 성령님이란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혜를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의 그 근본 힘이요 근본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마치 여인과 같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그려서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마치 직관처럼 한순간에 영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귀중히 여기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 봐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 때문에 컴퓨터에 집중하고 유튜브를 살펴보고 인터넷으로 모든 지식을 찾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잠시라도 품고 사랑하고 함께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 지혜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창조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우리에게 주는 훈계와 선한 도리와 가르침, 명철,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성령님으로 얻은 지혜와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들아 할 때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면서 이걸 좀 간직해라, 지혜를 주시면서 이걸 붙들어라, 얻어라, 사랑해라, 품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왜 죽음의 길을 택합니까? 왜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합니까? 여러분 제가 좀 흥분했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매 순간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한 지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살 길을 선택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